민족 음악으로 고향의 혼을 전하는 예술가가 있다. 풍부한 표현력과 구성력으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제1제주인 2세 피아니스트 한가야다. 아, 브람스를 저렇게 연주하는구나 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브람스가 그 좀 뭐랄까 예를 들면 색깔이 없는 브람스였다면 확실하게 브람스를 저렇게 연주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있는 제주와 나고 자란 일본 오사카, 그리고 예술적으로 성장시켜준 독일. 그녀는 동양과 서양을 오가며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자신을 세계인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정체성과 음악성을 찾기 위한 힘든 시간을 거치며 그녀는 더욱 성장해갔다. 저는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이랑 동양, 그리고 일본이랑 한국, 다리 역할. 근데 힘들 때는 그게 다리가 왜 힘드냐면은 사람들이 밟아 이렇게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태어났으니까 예술가라는 건 아주 고마운, 감사하는 직업이고 그걸 딱 그게 맞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뼛속 깊이 새겨진 조국이라는 DNA는 뜨겁게 민족을 연주하게 했다. 열정 넘치는 카리스마로 클래식과 제주민요를 융합한 피아니스트 한가야. 국경을 넘어 민족혼을 예술로 승화시킨 피아니스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국제적인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한가야. 한국인 성악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으로 유학하여 유럽으로 삶을 옮긴 지 올해로 35년째. 오랜만에 딸과 함께 일본 부모님 댁을 찾았다. 아, 우리는 독일에서 평소 사니까요. 이번에 6개월 만에 일본에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왔다가 그 전 한국에서 연주 여행을 하고 일본에서 일본에 건너와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다음 월요일에 있는 제주도 민요의 축제를 위해서 지금 계속 부모님 댁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음악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성악가이자 지휘자, 작곡가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버지. 가야금을 좋아해 딸에게 가야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 어린 딸에게 고향 산천 제주의 이야기와 노래들을 자주 들려주곤 했다. 손녀에게도 간간이 제주 사투리를 알려준다. 어디 감수까? 어디 감수까? 아니 어디 감수까 말고 그 대화를 고운 아줌마이. 아줌마이. 네. 그래서 어디 감수까 해서 예. 나오는 거야. 어디 감수까? 같이 갑주게 그래가지고. 너무 제주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계속 어릴 때부터 입만 열면은 제주 얘기 이렇게 계속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가난하고 뭐 힘들고 그런 생활이었다고 해도 저한테는 그런 고향이 없으니까 항상 늘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라면은 저는 제주로 처음으로 가본 게 한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못 갔고 안 갔고 했는데 가기 전부터 뭐 가고서는 더 그런데 저희 정신적인 고향이죠. 아버지는 어린 시절 제주 4.3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부친의 반대에도 오사카 음악학교에 진학해 성악과 작곡, 지휘를 공부했다. 이후 민족음악에 대한 연구와 공연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갔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왔어요. 근데 사삼이 있는 그 해 10월 달에 도련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있는 곳으로 일본으로 가라고. 그래 할머니는 막 울고 불고 난 너 믿어서 살려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할아버지하고 나누고 있어요. 망향 제주. 아버지가 고향을 그리며 만든 노래다. 그 누가 알리요 찾아드는 나의 옛 생각 떠나올 때 그 푸른 바다가 가슴에 한이 되는구려. 살아봄 기슭에도 노을이 젖어드네. 화북포 앞바다엔 반짝이는 고깃배들이 밤하늘 수평선으로 유성이 흐르는 제주의 바다요. 떠나올 때 그 푸른 바다가 가슴에 한이 되는구려. 어느새 아버지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져 온다. 이 고향에 하여튼 고향에 돌아갈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는 그는 뭐 안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음악을 하게 됐는 겁니다. 오사카 한류붐의 중심지 코리아타운. 이곳에서 한국 전통 무용의 맥을 잇는 곳을 찾았다. 딸 한혜나는 공연을 앞두고 한국의 전통춤인 오고무 연습이 한창이다. 독일에서 태어나 한국 학교에 다닌 한혜나는 독일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어릴 때부터 한국 춤에 관심을 보이면서 승무, 오고무, 살풀이 등을 배우며 실력을 쌓고 있다. 어머니 한가야의 피를 이은 셈이다. 자기는 해주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리도 못하고 막 그렇게 피아노 연습하느라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맨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엄마 다 해주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고 제가 이렇게 춤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엄마가 그걸 다 해주셔서 정말 할 수 있는 거고. 피아니스트 어머니 밑에서 자라 늘 음악과 함께했던 어린 딸. 어느덧 훌쩍 자라 민족의 전통춤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지난 9월, 한가야는 딸과 함께 오사카에 잠시 머무르며 공연을 준비해왔다. 아버지가 총지휘감독을 맡고 있는 제주민요축제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마지막 두 마디를 칠게요. 그리고 두 마디를 치고 금관에서 전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혼 두 마디 제가 치면은 들어오시기로. 지난 2002년 제주민요의 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오는 공연이다. 올해는 제주 성악가들도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일본에서의 제주민요 공연은 의미도 남다르다. 아무래도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향이 제주도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렇게 한국어로 그리고 또 제주도 방언으로 민요를 같이 부른다는 거는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도 성악가와 제2성악 앙상블이 함께하는 제주 민요축제.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 났다. 공연 당일 하루 종일 공연 준비로 분주하다. 아버지를 도와 꼼꼼히 무대를 점검하는 한가야. 타국 땅에서 동포들과 고향의 노래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물론 그 제주 민요는 아주 멋지고 그 제주 민요가 그렇게 제주도가 뭐 아주 힘든 섬이라고 자연이 아주 험하고 하는데 근데 다들 그 메이저예요. 메이저하고 이렇게 가볍게 들리는데 그건 오히려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질의 삼바도 그런데 그 가사가 눈물이 나오고 막 슬프다는 이 가곡일수록 그 송일수록 메이저라요. 그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주도도. 날이 어두워지고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교포들은 물론 일본인들도 함께 참석해 그 의미가 더 깊다. 그들도 이방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기대하고 왔습니다. 고전 음악, 전통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특별히 제주 민요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데 대해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절동포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많은 감상을 할 거예요. 이곳에서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이긴 쉽지 않다. 이제 감동의 순간을 기대하며 드디어 무대의 막이 올랐다. 한편 무대 뒤에서는 딸 애나가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어린 나이에 하얀 고깔을 쓴 모습이 대견스럽고도 당차다. 오늘 동포들 앞에서 살풀이와 오고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구 장단에 맞춰 힘찬 울림의 오고무를 선보이는 한애나. 어느새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하다. 제주민요 제전의 마지막은 한국 전통무용 차세대의 멋진 무대로 대미를 장식한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애나의 북연주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드디어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으로 봤는데 너무 멋있게 좋았어요. 참. 今まで分からなかったことはね、ここへ来て、あの、제주도民謡っていうのは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っていうのを初めて分かって、재미있었어요. 동포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선사하며 올해 공연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잘 성공적으로 끝나서 뭐 무엇보다도 무대 위에서 모두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넓은 세상 제주 민요로 마음은 하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공연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피아노 레슨을 위해 서울로 들어왔다. 한국, 일본, 독일을 오가며 활동하는 한가야. 그녀는 일정 관리만큼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짜내려 간다. 이 긴장감이 있어야 돼. 확 이렇게 하고 이거. 이음에 이렇게 가냐 아니면 이렇게 가냐. 그러니까 그게 아쟁 소리처럼 이렇게 가냐. 독일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애정어린 가르침을 쏟는다. 독어를 해도 한국말을 해도 좀 말이 항상 자신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걸 한국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래도 그런 기회를 주시면 많이 지금까지도 해왔던 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한가야 가족이 오랜만에 제주를 찾았다. 김진하 할머니. 그래서 그 옆에 아버지. 독일로 돌아가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할아버지 산소에 들렀다. 딸 애나도 어머니를 따라 정성스레 선산의 풀을 뽑는다. 할아버지 아들 저희 아빠 오래오래 건강히 사시게 잘 일찍 데려가시지 말고 더욱더 가셔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기서 보살펴 주십시오.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길임은 틀림이 없다. 변하는 걸 자기가 인정을 한다. 변함을 같이 변해간다. 거기에 나는 자유다. 그걸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태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내 뿌리를 알아야 된다. 뿌리를 알아야만 버리는 게 아니라 뿌리를 인정하면서 거기서부터 변해가는 아니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나가는 나를 찾아간다. 죽을 때까지요. 그게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던 고향 북촌리. 대천국의 시기에 고향을 떠났던 한 음악가와 딸이 다시 고향 바다에 섰다. 음악으로 동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두 부녀에게 고향은 또 다른 숙제를 던진다. 오래전부터 슬픔으로 가득 서린 북촌 마을의 상처를 치유할 4.3의 진혼곡을 고향 제주에 바치고 싶었다. 바다도 바다 바람도 너무너무 좋고 하는데 거기에 그 비극들이 다 이렇게 있다고 그 땅 위에다 서 있다고 하면 너무 좀 마음이 묘하고 그런 비극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아주 무거워요.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아버지의 모교 제주 북초등학교를 찾았다. 이 얼굴 기억나네요. 근데 아버지 다니셨을 때 없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종종 제주의 모습과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가난한 고향이었지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곳이었다. 제1제주인 1세의 이름을 딴 김영수 도서관. 이 도서관을 건립한 고 김영수 선생은
한가야의 첫 제주 공연을 도와준 분이다. 그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도왔고 한가야에게도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었다. 가보고 싶다고 한 그 조건이 북국민학교에서 제가 연주도 하고 애들 같이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누고 하는 걸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운동장에 그 천막을 이렇게, 왜냐면 그때 왜 그랬을까요? 체육관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큰 방이 없다고 해서. 아직도 20년 전 제주 공연이 생생하다. 원도심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의 장, 제주 프린지 페스티벌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주의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했다. 언젠가 함께할 제주에서의 공연을 기약하며 그녀는 또 다른 꿈을 그리기 시작한다. 모두들 그 서양인이든 제주인이든 무슨인이든 다들 이렇게 손잡고 사육해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주와 일본, 독일을 삶의 고향으로 든 제1제주인 2세 한가야. 그녀에게 제주는 뿌리이자 정신적 고향이었다. 늘 고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조국의 노래를 선사하는 가슴 따뜻한 피아니스트. 언젠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고향 마을의 상처를 달래줄 진흥곡이 제주에 널리 울려 퍼지기를 소망해본다.